그날 저녁 음식 장만으로 분주한 주방, 불고기에 미역국까지. 어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 저희 생일에 50번째. 쑥스러워요. 생일이요? 네.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외동딸 서희양. 평생에 단 하루뿐인 엄마의 50번째 생일. 엄마가 오늘 생일이니까 내가 노래 한번 해줄게. 아, 정말? 생일 축하 엄마 기대되네. 그래, 서희가 한번 해봐, 대표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뽕필 가득 담아서 엄마에게 바치는 서희 양만의 노래 선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서희가 그렇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니까 특색이네. 아가, 네 생일인데 내가 뭐 준비한 것은 없고 그냥 이거 맛있는 거 사서 먹어. 어머니, 용돈도 별로 많이 못 드리는데. 아이고, 아직 어려운데 어떻게 주겠냐. 아유, 나 못 살겠네 어머니. 얼마 줬을까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잘 쓸게요. 네. 엄마, 내가 돈이 없어서 엄마를 위해 편지를 한 장 썼어. 그래. 응, 그래 줄게. 엄마에게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힘들게 방앗간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벌써 엄마 50번째 생일이지만 100살, 200살까지 오랫동안 저와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아빠는 오늘 생일이 아니지만 아빠도 사랑해요. 해피 버스데이. 선물보다도 서희 편지가 엄마한테는 더 큰 선물이야. 선물이야. 그런데 아까부터 눈물 바람이 나빠. 봐봐, 당신 때문에 어머니도 막 울잖아. 아니, 서희가 밥 먹어야 되는데 왜 그래 갑자기 또 이렇게. 서희 때문에 너무 오늘 감동이다. 우리 서희가 그냥 어린 줄만 알았는데 엄마 아빠도 못해준 생일 편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정말 아빠 눈물 날 정도로 고맙고.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딸이 어느새 훌쩍 철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10년 후에는 아빠가 직접 엄마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해가지고. 아니 내년에 해야죠. 어떻게 내가. 10년이면 아빠 70, 엄마 60. 아빠 어떻게 70이야? 아 60, 60. 서희 눈물 흘리지. 왜 울어 자꾸. 왜 나이 얘기하니까 문제야. 유독 엄마 아빠의 나이 얘기에 민감하다는 서희 양. 할머니도 서희 시집 갈 때까지 살고. 시집 가면 80인데. 아유 살아. 아 살아야지. 100세 시대야. 아빠 100살 채울 거야. 알았지? 아빠랑 할머니랑 엄마. 왜 또 그 나이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 서희한테는. 나이 얘기하면 서희 자꾸 울어. 굳이 봐. 아니야 서희야. 아빠 건강하자. 응? 엄마 뭐 원래 살 거야. 응. 아니지.